일단 수술한 다음에 회복이 가장 중요했기에 영양 보충이 우선순위였습니다. 하지만 질병은 또 다른 질병을 낳는다고 하던가요? 어느 날 기운을 차리고 보니 후유증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까지 온몸을 뒤덮은 건데요. 쉽게 말해서 한 30분 이상 이제 계속 걷잖아요. 그럼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다리가 따로따로 막 돌아요. 몸이 흔들거린다나 잘못하면은 좀 넘어질 위험도 생기고 속도감도 빨리빨리 안 생기고 한 두 블록 이상은 걷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도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고. 인공관절 수술과 함께 무너지기 시작한 젊음은 류머티즘뿐 아니라 각종 혈관 질환까지 불러왔습니다. 얼마 움직인 것 같지도 않은데 다리는 왜 이렇게 붓는 건지. 늘 마음과 다르게 변해가는 몸 때문에 걱정도 한숨도 늘어갑니다. 그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이게 다리가 자꾸 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음을 좀 많이 걷는다든가 좀 많이 장시간 서 있는다든가 하면 막 집중적으로 발목이 막 이렇게 부어요. 또 오동통통하게 막 엄청나게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건드리면 터질 정도로 막 이래. 붓기만 하면 다행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저려오는 다리는 매일 새벽 영정실을 깨웁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젊어지는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룻밤 온전히 편안하게 푹 잘 수 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을 뿐인데 미리미리 건강을 신경 쓰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될 뿐입니다. 두른 병과 싸워야 되는데 못 이기잖아요. 체력이 약하니까. 이제 발 안 좋아졌죠. 이제 또 혈압 왔죠. 당뇨 왔죠. 이제 손 류마티스 관절하고 이런 데 다 염증이 싹 안 좋아진 거죠. 그죠.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이 더 늘어나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영정 씨에겐 그마저도 욕심일까요? 나이가 뭐 적다 해서 뭐 건강한 게 아니고 나이가 많다 해서 뭐 건강이 나빠지는 건 아닌데 나이 순서 없이 그냥 아픈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보면은 언니들은 굉장히 건강하게 활성하게 활동적으로 일을 잘 하시고 여행도 잘 다니시는데 나는 집에서 앉아서 맨날 아프다고 다니지도 못하는 게 너무 서럽기도 하고. 겉모습이라도 시간이 천천히 흘렀으면 좋겠지만 야속하게도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노화가 이렇게 한순간에 건강과 외모를 모두 무너뜨릴 줄은 몰랐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년이 넘어가면서부터 혈관의 노화를 피할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가 사람은 가장 먼저 혈관이 노화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노화가 되고 그 혈관의 노화에 따라서 이제 피부, 혹은 뼈, 그리고 근육 이런 모든 장기의 노화가 진행하게 되는데요. 피부가 노화가 되면 탄력이 감소하고 주름 등이 생기고요. 뼈가 노화가 되면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이 생기고요. 혈관이 노화가 되면 이 딱딱해지는 혈관 경화와 맞닿아서 동맥경화, 고지혈증,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노년기에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과 같은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노화가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빨리 나이 드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기도 하는데요. 노화를 좌우하는 것은 시간, 유전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라도 노화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활성산소가 계속 나오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가 휘발유나 이제 경유 같은 것으로 이제 연료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고 엔진을 돌리려면 배기가스가 어쩔 수 없이 다 나오잖아요. 양의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활성산소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이 활성산소가 쌓이는 것과 노화가 진행하는 것이 같이 가는 거죠.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한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는 활성산소. 우리가 매일 들이마시는 산소의 양은 550리터인데요. 이때 신체의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활성산소가 생기고 그 양은 산소 550리터의 2%에 달합니다.
적정량일 땐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필요 이상으로 축적될 경우 노화는 물론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질환부터 암과 같은 고위험 질병까지 유발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 현존하는 3만 6천여 개 질병의 원인이 대부분 활성산소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여름엔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데요. 여름에 활성산소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날이 더워질수록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몸은 대사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대사활동이 활발할수록 활성산소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곧 노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질병 발생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